대신 대비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기출 문제에서 또 선생님께서 한 달 동안 강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까다로운 문제를 이제 출제를 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서 이제 좀 느낀 게 좀 개념 설명을 좀 이렇게 처음에 하시잖아요. 개념 설명을 하실 때 조금 좀 일반적인 좀 표현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까? 어떤 경우에만 해당되는 그런 표현. 그런 것은 학생들한테 굉장히 그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은 어떤 명제에서 참 거짓을 따질 때 거기서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념 설명시는 꼭 일반적인 표현을 좀 발례가 없는 일반적인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다. 예, 그런 생각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설명하실 때라든가 그럴 때도 좀 확실하게 표현을 좀 애매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판서도 좀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자, 처음에 우리 그 정성진 팀장님께서 예, 이번에 아주 잘 설명하셨고요. 수업 준비를 아주 굉장히 이제 잘 하시고 계신 것을 느꼈습니다. 예. 그 다음에 김경민 선생님 1번 문제에서 아까 지적했던 좀 정확한 표현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. 2번에서도 좀 이렇게 그 불필요한 설명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좀 필요한 부분만 딱 이렇게 해서 설명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김명 선생님 기하 벡터 문제가 그게 상당히 그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는데 그래서 잘못 적고 나면 굉장히 그 시간이 막 그냥 한두 끝도 없이 늘어질 수 있는 그 문제였는데 아주 간결하게 정말 잘 설명하셨고요. 더 이상 간결할 수 없을 정도로 간결하게 잘 설명하셨고 또 다른 등급 학생들에 대한 추가 부연 설명도 좋았고 예, 아주 좋았습니다. 예. 그 다음에 김수현 선생님 1번 문제 부등식 문제였는데 조금 그 정돈된 설명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확실한 표현 그리고 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좀 문제를 폭넓게 많이 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재평가가 있었는데 근데 그 미분 가능성에 대한 좀 정확한 개념 정리 네, 그런 것 좀 아쉬웠고 그 다음에 좀 두 번째 하셨을 때도 그 좀 집중력을 좀 많이 잃어버리셔갖고 그 두 번째 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할 부분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안 들어오실 것 같아서 그 지적을 좀 못했는데 하여간에 좀 폭넓게 이렇게 좀 문제를 다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양건호 선생님께서도 그 이제 미지수를 좀 잘 잡아서 좀만 잘 잡아주면 중간 과정이 좀 보기가 좋게 이렇게 간단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점 좀 생각해 주시고요. 양상준 선생님 잘 설명하셨는데 그 약간 이제 문제를 좀 잘 읽으셔가지고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뭐 판서하실 때 뭐 잘못 쓴다든가 그런 점이 없게끔 하시면 네, 다른 점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. 양일환 선생님께서도 역시 지적했듯이 정확한 개념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좀 학년에 맞춘 설명 그런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. 그 다음에 이효준 선생님 1번 문제 중3 문제 잘 설명하셨고요. 2번 고등학교 1학년 문제에서도 좀 더 그 확실한 설명 좀 확실하게 좀 설명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좀 뭐 이견이 없는 그런 설명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장원호 선생님 이제 제가 이렇게 쭉 그 강의 계획서라든가 뭐 업무일지라든가 이렇게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고3 반을 맡고 계시더라고요. 그러면 사실 고3 반은 정말 그 폭넓은 교재 연구가 필요하거든요. 왜냐면 그 얘네들이 뭐 학원에서 정한 교재가 뭐 하고 뭐다 그러지만 질문하는 건 막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. 얘네들이 뭐 학교에서 뭐 하는 것도 자기가 나름대로 또 하는 거 온갖 교재에서 질문이 다 나오거든요. 그래서 정말 폭넓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야지만이 고3 반을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있는데 좀 그런 점에서 좀 상당히 좀 아쉬웠군요. 그게 그 EBS 그 수능 특강 교재에서 출제가 된 문제였었는데 우리가 뭐 고3 학생이 EBS 수능 특강을
안 푸는 사람이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? 거기서 70%가 나온대서 그런 거에 대한 좀 교재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장지수 선생님 역시 마찬가지죠. 그 개념 설명하실 때 좀 정확하게 일반적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문제를 좀 더 정말 다양한 문제를 좀 접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래야지 좀 시간도 절약이 되고 좀 이렇게 집중력 있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. 그 다음에 주정민 선생님 처음 하셨는데 아주 굉장히 꼼꼼하게 정말 꼼꼼하게 설명을 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잘 하셨고요. 다만 지적했듯이 좀 등급을 설정한 거에 맞춰서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예, 차영환 선생님은 역시 마찬가지죠. 개념 설명시 좀 더 확실하게 표현해 주시고요. 역시 판서도 마찬가지.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 식을 세울 때 이렇게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더 보탰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 아쉬웠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승호 선생님 예, 늘 뭐 잘 설명하시고 계시는데 좀 앞부분에서 약간만 좀 설명이 좀 빨랐지 않았나 좀 그런 점이 좀 아쉬웠고요. 예. 이상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